3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마주 보고 있던 백부장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창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열무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두 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4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아멘.